그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참 어렵다. 출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끝까지 중으로 살다 죽는 건 흔하지 않다. 은행사 신도가 되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오는 사람을 절대 막는 일이 없어. 그런데 그만두고 인연을 끊는 것은 그것도 근기가 안 되면 안 되는 일이야. 별 희한한 게 인연이 안 되면 날 삐지게 하거든요. 에? 아니 뭐 삐질 게 없어갖고 중한테 삐져 그래. 그게 얼마나 인과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지. 아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미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꽉 찼는지를 아는 게 문제인 거죠. 딴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지만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만 아는 것처럼 착하게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그러냐? 내가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이야기해. 부처님이 가르침의 인연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살아면서 법화경을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법화경을 보고 긍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땐 다시 누가? 부처님께서 혼념한다 그러셨잖아요. 보살이 혼념을 하고 제불이 혼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그만큼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사리를 모시게 돼 있잖아요. 사리가 없을 때는 뭘 넣느냐 하면 법화경을 모셔드려요. 사리가 없을 때는 그래도 그 이실력이 진신사리를 모신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이 경전구절에 지금 딱 나와 있지 않나요? 모든 고 다 멸함을 일러 제3제라 하느니라. 여기서 제3제라는 자처럼 멸성제를 해요. 멸성제. 고, 집, 멸도 사성제 중에서 삼성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제를 하느니라. 멸제를 위해서는 도제를 닦아야 닦아 지녀야 하느니라. 모든 고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서 해탈을 얻으랴? 다만 허망을 벗어남을 해탈이라 이르니라. 그 실은 일체의 해탈을 얻지 못한 것이니 부처님은 이 사람을 진실한 멸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니 이 사람은 아직도 무상도를 얻지 못한 때문이니라. 나의 뜻에도 멸도에 이르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느니라. 나는 법왕이라 법에 자제하니 중생을 안온하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였노라.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이미 법왕이라 이거죠. 이미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법의 왕이라는 자체는 일체의 모든 부분을 다 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고 하면 이렇게 군림한 왕이 아니고 모든 부분을 다 알아서 이무인계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이미 부처님이라니. 법왕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부처님만이 쓸 수 있는 그 소위 법의 왕 자제한 사리부라 나의 이 법인은 여기서 법인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무생법인 즉 진리 표시 법화경의 일불승 내지는 대력배국어 법인 법의 도장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설함이니 아무데서나 망령도이 설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일불승의 가르침 대력배국어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아무데서나 설하면 안 된다. 이게 천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준이 돼야만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는 이제 설명을 해요. 아무데서나 망령되이 설하지 말지니라. 만약 듣고 따라 기뻐해 받들어 지니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불태전의 보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법화경을 이렇게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닌가요? 처음부터 한 번도 지금 결석 안 하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내 맨날 출석을 부르는데?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가능한 거예요? 좋으니까. 아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부처님 말씀이 너무 진실해 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말도 안 돼. 저게 정말 덜 떨어진 이야기야. 그래서 재미가 없어.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만약 듣고서 따라서 기뻐해서 받들어 지니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불태전 보살이야. 뒤로 밀리지 않는 보살이야. 그냥 오직 앞으로 부처님 지위를 긍정하는 보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불태전 보살이 되어야 된다. 만약 이경의 법을 믿고 받들어 지니면 이 사람은 일찍이 과거부를 칭결하고 공경 공양하며 이 법을 들었느니라. 그냥 긍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처음 법화경을 만나는 듯 하지만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듣고 거기에서 긍정하는 마음을 내면 이미 불태전 보살이고, 그 불태전 보살이 되는 부분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들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하고 찬탄을 하고 했던 공덕의 결과로 지금 그것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을 얻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뭐 긍정하세요, 긍정하세요, 부처님 말씀은 의심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긍정합니다. 아니요, 그게 과거의 공덕으로서 힘을 비축하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회 인원은 참 꽤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화경이 나오는 인원은 요 인원밖에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열심히 다닐 것처럼 다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기 보세요, 빈자리 많잖아요. 아닌가? 아니 물론 개똥 타러 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끊임없이 하는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여기서 그 딱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법화경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의 힘을 가진 것은 어마어마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참 어렵다. 출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끝까지 중으로 살다 죽는 건 흔하지 않다. 어? 은행사 신도가 되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오는 사람을 절대 막는 일이 없어. 그런데 그만두고 인연을 끊는 것은 그것도 근기가 안 되면 안 되는 일이야. 별 희한한 게 인연이 안 되면 날 삐지게 하거든요. 에? 아니 뭐 삐질 게 없어 갖고 중한테 삐져. 그래, 내가 밥을 달래, 떡을 달래, 근데도 삐져.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스님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 많아. 복도 없지, 하필이면 저게 주지로 와가지고 삐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 이게 인과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응? 유유상종이야. 끼리끼리 모여지게 돼 있어. 남들은 다 아니랬는데도 그게 진실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덩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를 끌어안고 금덩어리라고 착각한 사람 있어 없어? 많아. 그게 얼마나 인과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연대로 쓰여지게 돼 있는 부분이, 이치가 있는 것이. 그게 참 무서운 부분이란 말이죠. 아니 무식하고 싶은 사람이 무식하고 싶어서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일 무식한 게 또 뭐라 그래요? 제일 무식한 게 또 제일 똑똑한 척해. 아니 본인이 무식하면서 무식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은 이미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도가 아닌데 도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지. 아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미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꽉 찼는지라는 게 문제인 거죠. 딴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지만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만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그러냐? 내가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이야기해? 내가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는 곧 나를 본 것이 되며, 그리고 너의 비구순과 모든 보살들을 본 것이 되느니라. 여기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일불승의 가르침의 도리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이미 당시에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곧 누구를 본 거예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부처님이잖아요. 나를 본 것이 되며 그리고 너와 비구순과 모든 보살들을 본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가르침의 인연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살아면서 법화경을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법화경을 보고 긍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땐 사실 누가? 부처님께서 혼념한다 그러셨잖아요. 보살이 혼념을 하고 제불이 혼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정적 사고를 가지 않고 긍정적 부분의 마음을 가지면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는 곧 나를 본 것이 된다. 부처님을 본 것이 된다. 이 자리에 부처님이 와 계신다. 그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이 법의 법신불, 법신불 친견. 화신이 아닌 법신은 항상 상전, 상류,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흔히 법화경 공부를 하고 그럴 때는 그 어떤 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갖추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예경하듯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법화경이 그만큼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사리를 모시게 돼 있잖아요. 사리가 없을 때는 뭘 넣느냐 하면 법화경을 모셔드려요. 사리가 없을 때는. 그래도 그 이실력이 진신사리를 모신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이 경전 9절에 지금 딱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신심으로 보면 환희심에 올라오는데 신심이 아닌 이론적 부분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게 참 맞구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법신불이 혼념을 한다라고 하는 세실을 하면은 많이 이렇게 환희심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닥한 기분이 되고 행복한 기분이 되고. 그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부처님과 염려하게 같이 맞았더라. 염려불망을 하면 상식이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가 된단 말이죠. 그 염불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공해지면 내 마음이라는 자체가 부처님이 법신불과 그냥 하나 덩어리가 되면 그냥 그대로가 부처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죠. 뭐 부처가 되고 안 되고 간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성의 씨앗이고 불성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소위 정토신앙 같은 부분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어 생각합니다.